그럼 가만 가만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 가만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 가만 가만히 거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승환의 신곡 가만히 있으라입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기울었을 테고 친구들은 하나 둘 울었으리라. 보고픈 엄마 아빠를 불렀을 테고 어른들은 나짓기 소리쳤었다. 가만 가만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 가만 가만히 거기 있으라. 세월호 참사 538일이 되는 2015년 10월 5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저희 스튜디오에는 안산 단원고등학교 예은이 아빠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저희가 원래 지난 금요일 동거차도로 들어가는 배에서 처음 뵙기로 했었는데요. 지난 주말 풍랑 때문에 배가 못 떴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부득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저희가 시즌3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가장 먼저 챙기고 싶었던 분들이 바로 세월호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서 그 현장감을 최대한 살려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서요. 날씨 영향이 여전히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동거차도 지난주에 원래 저희가 금요일 날 교대하는 날인데 네. 그 태풍 영향 때문에 좀 바다 상황이 안 좋아서 교대가 토요일로 하루 늦춰졌었고요. 그쪽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한번 들어갔다가 날씨가 안 좋으면 네. 또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제 이런 곳이죠. 네, 그렇군요. 최근 제일 근자에는 언제 다녀오셨어요? 동거차도에? 예, 제가 다녀온 지는 한 2주 정도 지났고요. 아마 그때하고 지금하고 날씨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추운 거를 많이는 못 느꼈고 새벽에만 조금 춥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뭐 거의 종일 좀 날씨가 좀 쌀쌀한 상황이고 그래서 뭐 지금 들어가신 그 아빠들은 다 이제 겨울옷 준비해서 들어가셨고요. 그곳에서 하는 활동은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24시간 네. 그 바지선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그 망원 렌즈를 통해서 계속 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는 한 주일 내내 바지선이 없었죠. 그 태풍 때문에 피항을 했다가 네. 또 돌아오는 시기도 좀 늦어지고 그래서 이제 추석 앞뒤로 해서 한 주간 동안은 거의 일을 안 했다고 봐야 돼요. 아니 아예 안 한 거죠. 바지선 자체가 없으니까. 아예. 예. 그리고 대신 이제 아빠들은 들어가 계셨고요. 지난 주말에 그 토요일 날 바지선이 들어와서 지금은 계속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교대할 때 몇 분이 들어가세요? 저희 3인 1조로 들어가고 3인 있어요. 3인 1조요? 예. 예. 그래서 세 분이서 같이 생활을 하시고요. 왜 3인 1조예요? 좀 더 있으면 좋은데요. 네. 뭐 그럴 형편까지는 안 되고 최소 인원이 지금 3인인데 왜냐하면 그 동거차도 산 위에서 지금 그 감시를 하고 있는데 네. 그곳이 이게 천막은 쳐놨지만 뭐 식수도 없고 좀 이렇게 화장실도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물도 하루에 몇 차례씩 좀 밑에 마을에 가서 떠와야 되고 아래 마을에 가서 예. 근데 이제 그 산이 높진 않아서 네. 올라가는데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닌데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네. 이제 산이 좀 짧지만 좀 험해요. 아, 가파른 산이죠. 예, 예. 그래서 산 자체도 온통 바위 산이고 그래서 그 하루에도 한 서너 번씩 여러 가지 이유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인원이 충분치 않으면 마을에 내려가 있는 동안은 감시를 못 하죠. 그래서
항상 그 붙박이로 한 분씩은 항상 남겨놔야 되고 네. 이제 나머지 분들이 교대를 다니면서 또 뭐 보급품도 갖고 와야 되고 보급품 예. 그래야 아니, 되는 상황이죠. 물도 안 되고 화장실도 안 되고 그러면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거기 지금 얼마나 계신 건가요 지금까지? 지금 현재 6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6조. 예, 그러니까 이제 6주째가 된 거죠. 예, 6주차. 예, 예, 예.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교대를 하니까요. 그런데 예. 뭐 그렇다고 해도 화장실 가는 건 조금 참으면 되고, 그죠? 예, 그다음에 물 조금 덜 먹으면 되고, 뭐 그런 거니까 또 오래 있는 거 아니고 일주일씩 있는 거니까 뭐 잘들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예. 화장실 덜 가고 물도 덜 마셔야 되고 이 거의 아버님들께 금욕적 생활을 요구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 전에 추석이었는데요. 예은이한테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추석날은 뭐 여러 가지 일정도 많았고 그래서 못 가고요. 네. 이제 다음날 월요일날 잠깐 다녀왔습니다. 뭐 오랜만에 다녀왔죠. 뭐 볼 때마다 또 하고 싶은 얘기, 한 얘기 뭐 다 많이 달랐을 텐데 이번에는 가서 예은이하고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오셨어요?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지금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쯤이면 뭔가 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정작 1년 반이 지났는데도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작년 4월 16일 그대로인 상황에서 또 봐야 되니까 좀 많이 좀 미안하고 부끄럽고 뭐 그런 생각밖에 좀 안 들더라고요. 예은아 미안하다. 여전히 그런... 미안하다는 말 하는 것도 미안해요. 요새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미안하다. 아유, 지금 사실 모든 이 세월호 참사를 바라본 또 직간접적으로 겪은 모든 어른들이 이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버님 저희가 좀 아버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동거차도 상황을 좀 들었는데요. 이번에 한번 직접 동거차도에 계신 아버님들 한번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예, 그렇게 해보시죠. 네. 예. 여보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저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입니다. 예. 네, 네. 수진이 아버님 되신가요? 예. 아, 네. 저희 지금 유경근 대변인 모시고 함께 예. 그 세월호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거차도 예. 상황에 대한 말씀을 좀 듣다가 직접 전화를 예. 좀 드려서 현장 소식을 좀 예. 들으려고 합니다. 지금 예. 아버님 계신 위치는 어디인가요? 동고차도에 있는 그 산 정상이거든요. 그 중국 바지선이 바라보이는 네. 정상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굉장히 예. 조용하네요. 그렇죠. 그 저희 생각에는 굉장히 뭐 바람 소리도 들리고 바닷물 소리도 들리고 이럴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하네요. 지금 아침인데 파도는 잔잔하고요. 네. 별다른 뭐 시끄러운 소리는 없어요. 지금 배 지금 중국 모선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모선 그 이격선 같은 모선 큰 게 하나 지금 동거차도 섬 양식장 바로 앞에 정박이 있고요. 저쪽에는 그 기름 방제선하고 네. 또 그 중국 그 예인선 같아요. 빨간색인데 그 배가 또 하나 저쪽 왼쪽으로. 정박이 있고 그다음에 바지선 중국 바지선하고 네네 그 88 보령호 바지선하고 둘이 붙어 있는데 지금 별다른 뭐 작업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버님 네.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그 저기 다운돼 계시는데요. 지금 현 네. 지금 저하고 같이 계신 유경근 대변인 인사 한번 하시죠 위원장님하고. 예, 수진이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고생 많으십니다. 예.
고생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대 교대로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그 몇 분 계세요? 세 분 계세요? 예. 네. 아 그렇군요. 세 분은 어떻게 구성이 되신 거예요? 원래는 저희 이제 들어가는 건데 하다 보니까 또 같은 반 또 아빠들이 들어오게 돼서요. 네. 지금은 일반 그 아빠들로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안산 단원고등학교 네. 2학년 일반 예. 아빠 세 분. 예, 지금 수진이 네. 아버지하고 네. 그다음에 민지 아버지, 네. 그다음에 소영이 아버지 세 분 아, 계시죠. 예. 셋 다 여학생.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예, 일반이니까 여학생. 아, 여... 그렇군요. 여학생 아버님들끼리 만나면 주로 딸 자랑하나요? 무슨 얘기 하시나요? 굉장히 딸 자랑 많이 하죠. 아, 그렇군요. 예. 아마 수진이가 제일 이쁘죠? 딸들이. 네? 누가 제일 이뻐요? 아마 수진이가 제일 이쁠 걸요? 아, 그래요. 다른 아버님들 들으시면 역정 내실 것 같은데요. 지금 통하고 아니, 계시니까.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아, 그래요.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까? 예. 예. 아니 근데 객관적으로 봐서. 아, 객관적으로 봐서. 아, 결코 지지 않습니다. 예, 아버님들. 예? 아, 지금 딴 분들이 항의하고 계세요. 그죠? 예, 예. 항의하네요. 이상하게 오늘은 또. 네, 뭐라고 항의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데요. 자기는 인정 못하겠다는데. 민지 아빠가 그러네요, 또. 아, 네. 아직 그럼 민지 아버님도 계시는 거예요? 혹시 네, 그럼 아버님 혹시 스피커폰으로 해서 세 분 같이 통화 괜찮으실까요? 예, 예. 그럴게요. 네. 네. 네, 민지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민지가 절대 꿀리지 않죠, 수진이 외모에 비해서. 아유, 그럼요. 그렇군요. 자, 지금 그 현장에 세 분 아버님 계시는데요. 방금 전에 저희가 네. 유경근 위원장께 듣기로는 식수도 없고 또 화장실도 마련돼 있지 않은 산 중에 세 분 아버님이 좀 그 세월호 인양 현장을 감시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네.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생활을. 생활이요? 네. 생활은 뭐 밑에 있는 뭐 일상생활 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여기 낮에는 별로 여기서 할 게 없어요. 이제 뭐 바지선 있는 중국 애들도 네. 뭐 예전 우리 사고 초기 때 정부 하던 짓거리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서 네. 낮에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어선들이 뭐 보일까 그러면 작업을 전혀 안 하고요. 낮에는 작업을 안 한다고요? 네, 전혀 안 해요. 아니 해가 밝을 때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정상이죠. 네. 해지면 굉장히 열심히. 예, 낮에 해야 되는데. 네. 낮에는 뭐 전혀 작업할 기미가 없고요. 네. 예, 오후 늦게 밤에 이제 해 떨어지면 한 7시 이후부터 이제 조명 밝히면서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업무 개시가 몇 시 정도 되나요? 여기요? 네, 네. 우리 뭐 24시간 하는데요. 아니 그 중국 바지선 말입니다. 조명탄을 바지선이요? 예 조명탄을 켜고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게 몇 시 정도가 네네. 되는 거예요? 저녁 조명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대인들 기본적으로 라이트 시설이 다 있으니까. 네네. 네. 그거야 뭐 이제 해 떨어지면 들어오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도 뭐 한 7시 이후나 돼야 이제 이게 바다가 뚱뚱해지니까. 네. 그때부터 아니... 이제. 조금씩 움직임이 있어요. 예, 바다가 어두워진 뒤에 작업을 시작한다. 저에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일을 그 현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우선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그러면 네. 그 삼시세끼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드세요? 물도 없고 그런데 그 무슨 취사 시설 같은 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취사시설이요? 네. 취사시설은 없고요. 그냥 그 즉석밥으로 아니면 컵라면하고 그런 걸로 해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간 하루 세 끼를 전부 즉석밥과
컵라면으로만 끼니를 때우시는 거예요? 예. 그 상황이 뭐 밥을 하는 거든 그런 거는 좀 힘들고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밑에서 지고 와야 되거든요. 네. 그거 지고 오려면 보통 일이 아니라서 길도 별로 좋지도 않고 한 네. 길이라. 그래서 최대한대로 식수만 아끼고요. 밥은 물이 그 먹을 물도 필요한데 네. 이제 먹고 나면 또 음식을 하면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설거지할 물도 또 필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그 아빠들이 가능한 한 물을 아끼려고.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그 화장실은 어떻게 하십니까? 화장실도 없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정글 생활. 뭐 기본적인 네, 기본적인 뭐 저기는 해소를 해야 돼요. 하고요. 네. 화장실은 따로 없어요. 이게 산중이라서. 네. 그냥 이제 좀 텐트에서 조금 멀찍한 곳에 간이 화장실을 네. 마련해서 거기에 이제 보고 속으로 덮는 거죠. 자연 친화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옛날에 그 우리 그 농촌에서 퇴비 만들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아버님. 네, 흙으로? 예, 예, 흙으로. 그렇군요. 아침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죄송한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 예. 아니, 그러면 저희가 그, 이를테면 지금 뭐 흙으로 덮고 뭐 이렇게 하시지만 잠은 텐트 하나로, 하나에서 세 분이 주무시는 거예요? 예. 이 산 경상이, 산이. 네. 탑 한사 들어가면 바위예요, 전부 다. 바위산이거든요. 뭐. 네. 그래서 뭐 텐트 여기저기 지을 장소도 마땅치 않고요. 그렇게 공간도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네. 하나로 해가지고 잡니다. 그렇군요. 아유 일주일 내내 고생하시고 또 나오셨다가 또 조가 편성이 되면 다시 또 들어가서 감시하시고 이러는 건데요. 자 낮에는 네. 거의 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저녁부터는 굉장히 일이 많아지신다는 얘기인데 어떤 방법으로 세월호 인양 과정을 감시하고 기록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제 뭐 할 일이 없다기보다는 저희들은 이제 24시간 감시가 네. 저희들 감시하는 게 이제 주 일이니까 24시간 일을 한다고 보는 되시는데요. 네. 얘네들이 낮에는 거의 뭐 이제 움직임도 별로 없고 여기서 이제 감시를 하는 보자면 네.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낮에는 그렇게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지고 깜깜해지면 이제 조명을 켜고 크레인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네. 그걸 이제 저희들이 감시를 하는 거죠. 보이기는 하세요? 좀 그게 뭐 망원 렌즈나 이런 거를 통해서 포착은 좀 됩니까? 근접해서 네. 해야 되는데 저 제대로 좀 하고 있는지. 네, 망원 렌즈 다른 카메라로 감시를 하거든요. 네. 낮에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조금 뻔하니까 잘 보이는데. 네. 밤에는 컴컴해서 뭐, 움직임 정도는 확인이 됩니다. 뭘 들고 옮긴다든가. 근데 정확하게 그게 뭐 어떤 거고 그런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고. 저희 장비가 조금 열악해서. 네. 그런 여러점이 있습니다. 뭐 지금 장비가 열악한 것도 있는데요. 네. 근본적으로 좀 바지선 방향이 네네. 예, 그 저희 동구태도 쪽으로 꽁무니가 보여요. 아, 그러니까 돌려 있군요. 예, 예. 그래서 앞쪽을. 실제로 작업을 네, 하는 지금. 앞쪽은 이제 보이지가 않죠. 아, 네 말씀하세요, 아버님. 그 중국 바지선하고 그 한국 그 바지선이 두 개가 있는데, 네네. 방향이 네. 저희들이 감시하는 방향을 뒤쪽으로 등지고 크레인이 저쪽 그 방향으로 있거든요. 반대 방향으로 동거차도 반대 방향으로. 예, 그래서 예, 예. 작업하는 내용이 잘 보여지지가 않겠네요. 예. 예. 그게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이거는 예. 약간 틀어져 있었는데 예. 좀 애초에는 그 방향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감시 들어갈 때. 네. 저희 때문에 그런 건지 뭐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 방향을 완전히 반대쪽으로 틀어버렸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버님 오늘 동거차도 날씨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들어온 날부터 계속 지금 흐린 날씨네요. 그러니까. 아, 언제 들어가셨죠? 지난 토요일 날 들어가셨나요? 금요일 날 일단 진도 평목으로 왔다가요. 토요일 날 들어왔습니다. 토요일 날 세 분 아버님 같이 들어오셔서 그러면 언제 동거차도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시 나오는 교대하는 겁니다. 금요일에 나오시죠. 아, 금요일 날. 예, 예. 예, 예. 예, 금요일 날이 교대 타임이군요. 예, 예. 예, 그렇군요. 예. 네, 아버님 오늘 세월호 사고 발생한 지 538일이 되는 날입니다. 예. 세월은 속절없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느덧 잊지 말자고 했지만 점차 잊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 전화 연결된 김에 국민들에게 또 정부 당국자에게 또 정치인들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뭐 피해자들은 물론이지만 우리 국민들에서도 사실 사월호는 저도 옛날은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남의 일이라고 그냥 잠깐 슬퍼만 하고 지나가고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겪어보니까 이게 남의 일은 절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도 제대로 가지는 해주시지만 또 옛날에 저와 같이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게 꼭 내일이 아니구나 남의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다시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비극적인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사실은 인양은 제일 중요한 미수습자를 찾는 첫 번째 지름길이고요. 또 인양을 해야만이 임실 증명을 할 수 있는 첫 걸음이고 네. 그렇게 해야만이 또 진실 규명할 수 있는 토대가 또 마련되는 거고요. 네. 이 토론은 침몰의 그 중요한 증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선 인양을 해야 되고 네. 인양하고 나서는 그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또 활동을 또 제대로 해야 되고 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많은 관심과 행동으로 동참해 주시면은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동거차에 대해서 일주일이 아니고 70일, 700일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은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뭐 세월호 가족들만의 외로운 싸움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진실을 인양해야죠. 세월호 인양은 바로 진실을 인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팟짱 애청자들과 함께 아버님들 응원하고요. 저희가 조만간 동거차도에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경근 위원장님 인사 안 하십니까? 예. 졸지 마시고 잘 감시하세요. 네, 여섯 개 눈이 두 눈 부릅뜨고 있습니다. 예, 고생하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아휴, 아버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저희가 마음이 한켠이 이렇게 무거워지고 답답한 기운이 퍼지는데요. 우선 그 상황을 좀 하나하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하이 셀비즈라는 회사가 거기서 인양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좀 신뢰할 만한 회사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저희한테는 뭐 어떤 정보가 없고요. 네. 일단 저희는 해수부의 설명을 좀 들을 수밖에 없는데 해수부에서는 굉장히 자신이 있어 하더라고요. 상하이 셀비지가 예. 굉장히 일을 잘하는 회사다. 예. 상하이 셀비지가 규모도 크고 네. 뭐 경험도 많고 네. 굉장히 일을 잘하고 그래서 상하이 셀비지가 아주 잘 해낼 거다 이런 아주 강력한 믿음이. 그런 설명을 우리한테 여러 차례 했었죠. 근데 실제 그렇게 예. 볼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 회사가 과거에 그렇게 일을 잘한 경력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글쎄요, 뭐 입증된 게 있나요? 저희가 그것까지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없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해수부가 설명을 한 대로 그렇게 일을 잘 해주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아까 그 수진이 아버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과연 지금 제대로 인양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네. 대해서 뭐 확실하게 지금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좀 앞서 이제 수진이 아버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아주 독특한 작업 노선이라고 해야 됩니까? 낮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고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이동을 하면서 인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짐도 옮기고 이런 작업을 한다. 이런 장면들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일반 상식으로 보자면 예, 뭐 때.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거하고 또 뭐라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네. 뭐 야간에 작업하는 게 더 유리하다. 더 편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그런 설명을 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아니, 그런 것까지는 묻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해수부에서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에서도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인양을 반드시 성공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좀 믿고 기다려주면 네. 해낼 거다. 그러니까 그건 여기 전문가들과 기술자들 또 잠수사들이 알아서 다 하는데 네. 뭐 그렇게 세부적인 작업 내용이라든가 기술적인 측면까지 가족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 왜 개입하느냐 이런 뭐 이제 그런 거죠. 입장을 여러 차례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고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참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네. 말만 꺼내면 그럼 그 인양하지 말란 얘기냐 또는 뭐 인양 작업에 뭐 방해가 된다, 뭐 시간이 더 걸린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저희가 주눅이 들어서 말하기도 힘들죠. 예. 사실. 주눅이 들어서 말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대목은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관련된 상황과 사실을 알고 또 궁금한 건 물어볼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부 당국자에게요. 예. 그게 정상일 것 같은데 지금 묻는 상황, 것 자체가 예. 지금 상황은 약간 바뀌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동고차도에 들어가서 감시 활동을 이제 시작하고 나서. 네. 물론 그 감시 활동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 이제 해수부 쪽에서 약간 그 저희를 대하는 자세가 약간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바지선이 피항을 해야 된다 이러면 네.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미리 문자로 알려줘. 안내를 해줘요. 언제 피항합니다. 무슨 이유로 뭐 네. 이런 거.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그 실무 담당하는 그 어떤 공무원께서 이제 그 저희하고 지금 이렇게 채널처럼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수시로 연락해서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만 좀 그렇게는 하고 있어서 네. 현장을 아버님들께서 딱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에 혹시라도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터지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해수부가 좀 일단 뭐 지금은 아닌가 이런 지금은 그냥 드네요. 일단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인양을 성공해서 완전히 올라와서 미수자 다 찾고 증거물을 확보할 때까지 좀 이렇게 서로 잘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조금씩 더 좀 강화되기를 좀 바라고 있죠. 지금 정부에서 밝힌 계획대로라면 그 인양이 완료되는 시점이 내년 7월인데요. 그러면 아버님들은 내년 7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조를 짜서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내년 7월까지가 아니고요. 네. 세월호가 완전히 인양이 될 때까지입니다. 내년 7월이 아니라 세월호가 완전히 인양될 때까지. 예. 예. 그게 이제 7월보다 빨라지면 네. 빨리 끝내겠죠? 예. 7월보다 늦어지면 그때까지 계속 있는 거고. 근데 현재 같은 시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저희가 그 지지난주죠. 네. 지지난주 한 2주 됐네요 벌써.
저희가 그동안 해수부가 가족들이 바지선에 올라가는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불허하고 네. 있다가 네. 이제 2주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네. 이제 저도 갔었고요. 네. 저희 가족 5명, 그다음 미수습자 가족 한 분 해가지고 6명이 이제 바지선을 다녀왔어요. 이제 그곳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머물면서 네. 그 해수부 어떤 서기관님 사무관이었죠. 사무관님 통해서 네. 좀 설명을 좀 들었는데 네. 내용은 기존에 기자들한테 브리핑한 내용 뭐 거의 그대로고요. 뭐 특별히 더 진전된 내용은 없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현재 그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만 준비 작업을 하고 일단 철수를 했다가 내년 네. 3월 달에 다시 바지선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인양 작업이 들어갈 텐데요. 네.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3월부터. 예, 예. 그런데 올해 10월 말까지 하는 작업은 이제 사전 준비 작업이에요. 네.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 하나는 이제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네. 배 안에 남아 있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미수습자 유실 방지. 시신 유실 방지 대책을 이제 해놓는 것. 이게 이제 두 가지 임무인데요. 좀 설명을 들으면서 받은 느낌은 그 생각보다 순탄하진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과연 정해진 이 기한 내에 준비 작업이 잘 끝날 수 있을까. 뭐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다짐은 했는데. 네. 좀 중국 자문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란 게 어떤 건가요? 일단 그 기름 제거 작업도 초기에는 좀 순탄치 않았던 것 같고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동구차도에 계신 어민분들께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이제 기름이 바다로 유출이 되면 이제 그 근처 어장은 황폐화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우려들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미수습자 유실 방지 시설들을 이제 다 해놓는 건데 네. 좀 그 생각한 일정보다 좀 늦춰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현 쪽은 이제 바다 그러니까 그 위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네. 사람이 접근할 수 있으니까 뭐 찾아가면서 어떻게 할 텐데 네. 이제 문제는 좌현이거든요. 네.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그렇죠. 그쪽이 상당히 많이 손상이 되어 있을 거고 네. 개구부도 아마 그 굉장히 불규칙하게 이제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인양하기 전에 그 좌현 쪽에 그 유실 방지책을 설치하는 게 이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 부분이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예상대로라면 11월 초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사전 준비를. 근데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더 사전 준비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니, 길어질 수가 없는 게 해수부에서 일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11월이 되면 네. 사람이 잠수하기가 좀 어려운 조건이다. 물이 온도가 너무 차가워져서. 너무 차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까지 무조건 끝내야 되는데 이제 아직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죠. 그러네요. 이 시간 동안에 계획했던 것들을 다 맞춰야 되는데 만일에 못하게 되면 네. 작년에 해수부가 했던 그런 행태를 반복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즉 작년에 해수부가 여름에도 그랬고 또 네. 11월 달에 수중수색 구조 중단할 때도 그랬고 유실 방지책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도 하고 뭐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발표도 다 했는데 정작 안 돼 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는데 또 시간의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또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닌지. 뭐 얘기 나온 김에 참 화가 나는 거는 네. 그 배에 이번에 이제 상하이 셀비지에서 작업하면서 촬영한 영상을 일부 공개하고 네네. 그러면 이제 해수부가 인정을 했죠. 유실 방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을 인정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거기까지만 하면 좋다 이거예요. 뭐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해왔던 내용인데. 네. 어쨌든 지금이라도 인정을 뭐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저희 듣고서 너무나 좀 화가 많이 났거든요. 왜 못했느냐. 네. 그 당시에
미수습자 가족들이 계속 수중수색 구조를 계속 해달라고 계속 졸라서 네. 그래서 유실 방지를 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는 참. 야 참. 하여튼 뭐 얘기 나온 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 상식에 이번에는 그렇게 부합하지 않는 하면 안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작업은 진행 중인데 이것이 해수부가 주장했던 바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가운데 해수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지난해 재판 형식을 그대로 한다면 유가족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때 가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어떻게든 그 10월 말까지 네. 예정했던 작업을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 응원해야죠. 독려하고 또 계속 감시하면서 네. 또 중간중간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도 계속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군요. 예. 특조위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상규명 작업에 이제 돌입을 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한 다섯 가지 정도를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세월호 선내 CCTV 자료에 원본이 있냐 없냐에 관련된 거. 네. 또 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취지의 선내 방송을 했던 것이냐. 그 경위가 뭐냐. 그리고 실제 급변침이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수학여행 계획이 수립되고 결정된 과정, 또 사고 당시 세월호 주변 선박의 움직임, 뭐 교신 내용 등등인데요. 이 다섯 가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시나요, 유가족들도? 핵심 쟁점은 맞죠. 네. 핵심 쟁점이기도 한데요. 근데 네. 이제 이 다섯 가지 이외에도 저희가 이미 제출한 과제가 여러 개 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참고로 이제 잠시 후에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 10시에 특조위 전원위원회의가 지금 열릴 예정인데요. 네. 이제 이 자리에서 총 18개의 과제에 대해서 채택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그런 회의를 합니다. 네. 이제 뭐 무난하게 다 채택이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이 다섯 가지 1차로 선정된 네. 과제 다섯 가지가 핵심 내용은 맞는데요. 네. 그러나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 매주 한 10가지 내외의 과제들을 계속 제출을 하고 있어요. 조사를 해달라고. 예. 이건 내년 3월까지 계속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중에 첫 스타트를 무엇으로 할 거냐 고민하면서 일단 제출한 과제들이었죠. 이 다섯 가지 중에 우선 과제로 제일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걸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좀 어렵긴 하네요. 지금 다 중요한 문제들인데요. 네. 우선 이 가운데 그 이제 변침 문제, 네. 급변침 문제는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 검찰이 작년 7월달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네. 이 급변침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라고 그렇죠. 발표를 했었죠. 네. 네. 물론 급변침하게 된 원인이 또 다른 게 또 여러 가지가 쭉 있었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과제를 제출을 한 이유는 이 급변침이 침몰의 원인이라는 정부 발표를 좀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예. 물론 이제 급변침이 침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 급변침이 어떤 침몰의 어떤 결과 또는 침몰의 영향을 받아서 급변침이 일어난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이죠 내용이. 예. 왜냐하면 그 수사 결과 발표했을 때에도 저희 가족들은 참 거의 다 믿지 않았지만 네. 특히 이제 그 바다에서 생활을 많이 하셨던 분들 예. 특히 이런 큰 배들을 직접 운항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또 관련 전문가들이 거의 대부분 네. 세월호가 저런 급변침 때문에 침몰을 할 수 있는 배는 아니다. 굉장히 큰 배.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의문들을 제기를 하신 바도 있어요. 네. 그리고 검찰에서 발표를 했을 때에도 그런 여러 가지 그 의문들 또는 질문들 이런 것들을 좀 했는데 이제 검찰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 또는 설명이 없었죠.
그래서 이번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판단을 좀 한 겁니다. 급변침이 침몰의 원인이 아니라 사고의 결과나 어떤 측면에서는 사고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열어놓는 겁니다. 그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예, 봐야 된다. 예, 우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기 때문에 우선 그런 거고요. 일단 열어놓고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좀 제대로 조사를 해서 만일에 그래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뭐 이렇게 수긍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검찰 수사 발표만으로는 저희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특조위 10월 활동 계획을 쭉 보면 그 희생자 유가족 대상 RCS 해킹 프로그램 사용 여부도 조사한다 이런 뭐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계획 추진 뭐 이런 것들도 담겨 있던데요. 이게 계속 제기됐던 문제들인 것 같아요.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그 RCS 프로그램 구독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실제로 가족들 가운데 그런 의심의 징후, 문제의 징후를 좀 느낀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걸 제안하신 거겠죠? 예, 우선 이거 RCS는 뭐 저희 가족들은 뭐 그전에는 당연히 몰랐었고 이제 이게 이제 일이 터진 이후에 보도가 나온 이후에 아 그런 게 있구나 이제 이렇게 알은 건데 실제로 그런 해킹 프로그램을 우리 가족들이 핸드폰에 뭐 이렇게 심어놓고 뭘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모르죠. 그거는 알 수가 없고요. 그거를 뭐 저희가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단지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프로그램 존재 유무를 떠나서 좀 이상한 일들이 사실은 지난 1년 반 동안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반응을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는 몇몇 사람이 모여서 극비리에 뭔가를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불과 한두 시간 후에는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 어느 쪽에 알려져 있었던 건가요? 심지어는 정보관이 전화를 해서 그 우리가 했던 얘기를 경찰 정보관이요? 예, 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전혀 엉뚱한 데에서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지? 누가 우리를 도청을 하나? 뭐 이런 내기의 도청 장치 그런데 뭐 그걸 저희가 뭐 확인을 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워낙 여러 차례 일어나다 보니까 참 그 많이 좀 위축이 좀 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저희가 나눈 얘기들이 무슨 뭐 정말 보완이 필요한 내용들은 아닙니다만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상황에서 뭐 이런 RCS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실제로 그 대상 이게 의심이 가는 휴대폰이라든가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증거자료로 특조위에 제시도 하고 이러실 계획이신가요?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실제 그런 개연성이 있는 문제의 징후들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제기했으므로 특조위가 이것을 조사에 착수할 걸로 보인다. 이런 정도로 정리할까요? 예, 그 조사 과제로 채택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이 문제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 18개 의제 가운데 포함된 거예요. 예. 예, 그렇군요.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도 사실은 특조위에서 반드시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 최근에 정말 모든 국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바로 그 희생자 정부합동 분향소가 설치된 안산 그 유원지 상인들이 소송을 냈고 이것을 강영석 변호사가 맡아서 대리를 하게 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가족들은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았고요. 보도를 통해서. 예. 그리고 아직 저희 가족협의회 쪽으로 공식적으로 연락이 온 건 전혀 없습니다. 아, 가족협의회 측에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아, 그러니까 이 소송에 대한. 아, 소송과 관련해서. 예, 소송과 관련해서는 예.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뭐 전달이 된 건 전혀 없고요. 아, 소장이 직접 예, 송부된 예, 것은 아니다. 예. 뭐 실제로 소를 제기했으면 소장이 곧 오겠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문제는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죠. 좀 상당히 많이 황당한 거고 사실은 이제 작년 여름 정도부터 해서 그 화랑유원지 내에 몇몇 그 예. 분들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한테 바로 온 게 아니고요. 네. 거기 이제 당연히 안산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아. 이제 안산시에다가 문제 제기를 했죠. 근데 이제 안산시에서 뭐 어떤 뚜렷한 대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내오지 못한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저희들한테 오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몇 차례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이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도 저희가 안산시에 연락을 해서 네네. 왜 이런 문제를 안산시에서 해결을 못하느냐. 왜 이걸 같은 시민들끼리 이 문제 가지고서 얘기를 하게 만드느냐. 네. 그러네요. 안산시가 좀 어떻게 보면 무능한 상황으로 보일 수도 안산시도 있겠네요. 안산시도 고충이야 뭐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 시민,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민원이죠. 네. 근데 그 민원이 시청으로 가야 될 민원이 어떻게 유가족들한테 그 민원이 오게 만드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안산시하고 연락을 해서 네, 네. 좀 빨리 좀 해결을 해주라. 답변은 어떻게 왔어요? 했는데 글쎄요,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은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해결을 할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한동안 조용하다가 지금 갑자기 문제가 터졌는데 보니까 보도상으로 보면 세 분이 네. 예, 소를 제기하셨더라고요. 예, 네. 이제 그 화랑유원지 내에 있는 식당들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 저희 가족들이 집중적으로 거기서 사 먹거든요. 농담이고요. 예, 어쨌든 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네. 예. 직접 소장이 송달되면 또 마음이 좀 더 착잡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신경 안 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피해 입은 걸 신경 안 쓴다는 게 아니고 네네. 이 소송 자체가 저희 생각에는 좀 잘못된 소송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저희가 그 화랑유원지에서 이제 생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네.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네. 또 같이 목소리 낼 수 있는 건 내드려야 네. 되는데 네. 근데 이런 문제가 저희가 뭐 유사한 경우를 여러 차례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아, 참 뭐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하여튼 이게 안산시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네. 좀 대안을 마련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렇죠. 못하고 있는 걸 보니까 좀 답답하고요. 네. 사실 이런 문제가 시민들 간의 다툼으로 벌어지기 전에 안산시가 나서서 미리 실제 소장이 전달되지 않도록 안산시가 좀 해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지난 3월에 4.16 그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지난달 30일까지죠. 배보상 신청 접수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75% 정도가 이제 인적 배상금을 신청한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와 좀 별개로 해서 배보상 신청 유족들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과 관련해서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고 좀 소송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을 좀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현재 그 희생자 가족 110가정, 네. 그다음에 그 생존자 가정 20가정, 네. 그래서 총 130가정이 그 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 배상 신청을 하신 분들 가운데에는 네. 실제로 그 신청해서 배상금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고 네. 이 정부에서 제시하는 이 배부상 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청하신 가정도 있어요. 문제 제기하기 위해서요. 예, 즉 그분들은 아예 전제를 공개적으로 네. 배부상 신청을 해서 결정이 돼서 나오면 나오는 즉시 거부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뜻으로 일단은 신청을 하신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그분들도 이제 뭐 추후에는 소송이라든가 또는 다른 국가 대상 소송을 하겠다는 거죠. 뭐 또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문제 제기 계속 하겠다. 이제 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 네. 1차로 130 가정이 소송 신청을 했고요. 네. 그 이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만 그 배경은 그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특별법을 막 만들기 위해서 막 애쓰고 이럴 네. 때에는 이제 11월 7일 날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뭐 올해쯤 이 정도 되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이렇게 밝혀지고 해소가 되는 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했었죠. 네. 저희들도. 그런데 아시다시피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러고 있죠.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더 가게 되면 점점 진상규명의 길은 멀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좀 노골적인 방해, 네. 정부 여당의 노골적인 방해로 인해서 계속 지금 지연이 되어 왔고, 그러면 과연 이 특별조사위원회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돕긴 하겠습니다만, 네. 과연 생각했던 것만큼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좀 이렇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직접 우리 목소리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걸 그래서 택한 게 소송입니다. 네.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재판정에서 저희들이 정부와 청해진이 어떠한 잘못을 했고 네. 그래서 이러한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겠죠. 네네. 근데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이제 관련 증거, 그렇습니다. 증언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제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고요. 네. 결국 저희가 처음부터 원했던 것은 어떤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가 기구를 통해서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통해서 조사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 것 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원했던 거죠. 그래서 네. 특별법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 네. 또 특조위를 만들려고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이런 절차가 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네. 그 자선책으로라도 우리가 직접 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 전망이 밝은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과연 그 법원에서 얼마큼 받아들이느냐, 인정을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공방을 이제 펼쳐야 될 텐데요. 네, 굉장히 기나긴 싸움이 될 것 같네요. 최소한 한 3년 이상은 좀 봐야 되지 않나. 3년. 예. 네. 이렇게 보고 뭐 그 이상 충분히 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나 더 늦어지면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기회도 그만큼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죠. 네. 아, 정말 이게 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실 뭐 도착하시자마자 밤새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밤새 잠을 못 주무셨다고 들었고 이것은 뭐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참사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나타나는 일이고 또 가족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편찮으시고 마음도 그렇고 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소송을 통해서 또 3년, 최소 3년 이상은 더 싸워야 된다고 하니까 아 정말 이거를 아유 3년 그러니까 정도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 끝날 수 있다 그러면 행복한 거죠. 예, 그 정도 그렇게 짧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차피 그 이상의 시간을 더 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소송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아 이제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주변에서 소송을 한다고 그래서 국가에서 주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시간만 더 걸리고 힘만 더 들 텐데 왜 소송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거 해가지고 돈을 더 받는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이 소송을 하는 목적 즉 승소의 기준이라고 네. 표현할 수 있죠. 네. 정부에서 제시한 4억 7천만 원보다 더 받으면 승소, 못 받으면 패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네. 돈이 저희들은, 문제가 아닌 거죠. 예, 저희들은 이 최종적으로 그 판결문에 세월호 참사의 구체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시하는 것, 기록해 놓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네. 판결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법원에서 당연히 이제 배상 금액은 결정을 할 거고요. 네. 그건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뭐 돈 때문에 뭐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하는 소송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지난 세월호 참사의 구체적 책임. 원인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그것을 명시적으로 기록해 두고 사실 이 사건을 역사가 기록을 해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책임, 뭐 의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아버님 약 한 시간 정도 함께 얘기를 했는데요. 시간이 좀 너무 지나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팟짱 애청자이신 오성산업의 안덕수 사장님이 계세요. 이분께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약이에요. 이게 그 굉장히 그 몸에 좋은 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약인데요. 야. 한 알 먹으면 뭐 여러 가지 거의 뭐 만병통치약 비슷한 이게 뭐더라? 공진단 아닌가요? 공진단이라고 합니다. 네. 공진단. 예. 공진단. 그런데요. 이 안덕수 선생님께서 이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미담인데요. 이 소식을 들으신 마포의 평화한의원이라고 있어요. 네네. 마포의 평화한의원 원장님께서 그러면 자신도 20알을 더 내겠다 해서 공진단을 40알을 예예. 그 지금 동거차도에서 고생하고 계시고 소화도 안 되실 테고 맨날 라면 예예. 즉석밥 이렇게 드시는데 아버님들께서 이걸 좀 드시고 힘내서 용기를 얻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대신해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이 선물을 아버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두 분 나중에 연락처 좀 주시고요. 예. 제가 꼭 감사 인사 드리고 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 동고차도에 감시활동 들어가시는 아버님들한테 네. 들어가실 때마다 하나씩 꼭 전달을 하도록 하겠고 예. 그러면 저도 먹으려면 들어가야겠네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팥짱이 사실 이게 참 그 동거차도에서 드리면서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하게 돼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저희들이 조만간 한번 직접 찾아뵙는다는 약속을 좀 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참사 이후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 정치인들이 한결같이 했던 이야기는 다 우리가 잘못한 거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결연한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지게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고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기소를 당하고 또 재판을 받은 사람은 해경의 P123정 정장 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기에 아,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다. 정부의 잘못이다. 아,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강력하게 책임지게 하겠다. 이렇게 했던 각오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말이 바뀌어서 어떤 도의적인 책임, 네. 정치적인 책임 이런 걸로 변질이 돼 버렸어요. 이래서는 이 세월호 참사 또 일어납니다. 그래 평생 이런 참사의 피해자가 피해자하고는 관계가 없을 줄로 알았던 저도 직접적인 피해자가 된 것처럼 대한민국에 산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참사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막고 싶은 겁니다. 예은이와 같은 어이없이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 아이들 더 이상 없어야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 부모들 없어야 될 거고요. 가족들 없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각에서는 무리스러워 보인다고 하더라도 소송도 택한 거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가족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저희 유가족들을 위한 게 아니라 본인들을 위해서 본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 세월호 참사 끝까지 잊지 말고 저희들의 행하는 그 모든 과정에 관심을 갖고 같이 좀 행동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저희 아이들은 살아 돌아올 수 없지만 돌이킬 수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해내야 될 일들입니다. 그 일들의 크든 작든 꼭 동참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동고차도 들어가신 아버님들이 이제 겨울옷을 준비해서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난 봄에 일어난 사건 여름, 가을, 겨울 지나고 다시 또 봄, 여름, 가을이 왔습니다. 내년 봄이 오기 전에는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는데요. 과연 진실은 인양 될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아버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동고차도에서 조만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만히 거기 있으라.